자연 처리 문제 자체가 간단할 수 없지만 지금 최근에 버전이 바뀌었는데 학습을 못하기 때문에 구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혹은 우회하는 방법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챗GPT를 활용해서 오늘은 자연어 처리 문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연어 처리 문제 자체가 대규모의 다양한 자연어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할 수 없지만 최대한 용량이 되는 하에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감정 분석, 센티멘트 어널리시스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셋이 주어질 거냐면 이렇게 영어로 된 문장들이 쭉 왼쪽에 있고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댓글 평가를 하잖아요. 그게 영화를 좋게 평가 하느냐, 나쁘게 평가하느냐. 이두 개로 나눠져 있는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텍스트 안에서 영화가 괜찮았느냐, 악평이냐, 호평이냐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모델을 GPT에게 직접 짜달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GPT한테 짜달라고 할때 역시나 자세히 작성을 할 겁니다. 감정 분석 모델을 딥러닝으로 작성을 할 거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용해라. 첫 번째, 구글 콜앱을 사용할 것이고 두 번째, 지금 감정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빌러브한 데이터셋이 옛날 데이터셋이 아마 있긴 할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다운로드해서 찾아달라. 그리고 LSTM 모델을 쓸 거고 레이어를 정확하게 하진 않았지만 LSTM 여러 개랑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 알아서 써봐라. 그리고 My LSTM이라는 클래스 이름으로 해달라. 테스팅을 할때 우리가 여기 보였던 이런 문장 이렇게 나오도록 구성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력된 것까지 쭉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당연히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여기서도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는 리거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보시면 여기 토르치 텍스트 이것이 지금 최근에 버전이 바뀌었는데 GPT는 2020년 이후 데이터는 학습을 못하기 때문에 이 코드를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면 어떤 에러가 뜨냐면 네, 이렇게 import 할수 없다. 첫 줄부터 막힙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import 에러를 그대로 물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옛날에 리거시로 바뀐 것이고 그리고 바뀐 것도 이 친구는 학습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구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구글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올바른 데이터셋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든지 혹은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필드에서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정확하게 보면 여기 버킷 이터레이터 필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걸 쓰지 말고 데이터를 생성해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생성했던 것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고 추가로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도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필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회하는 방법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되는지도 한번 봐야겠네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필드라는 걸못 쓰니까 트레인 데이터 자체를 지금 다운받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replace this with code라고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자연어 같은 경우는 리거시 문제 때문에 조금 GPT로는 짧은 시간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좀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가져온 버전이 있어요. 데이터셋의 스페이스랑 IMDB를 사용하는 버전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어떻게 과정을 거쳤냐면 지금 제너레이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에러가 생기니까 필드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했고 그리고 제가 IMDB를 사용하라고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IMDB랑 스페이스까지 로딩된 버전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임프루브를 해가는 게 GPT로 코딩을 해갈 때 핵심입니다. 생성되고 있는 동안 구글 바드를 통해서 똑같은 걸 한번 물어볼게요. 구글 바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어 바이 단어로 생성되지 않고 한 번에 결과를 줍니다. 조금 기다리면 나올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자, 이것도 한번 복사를 해서 붙여볼게요. 여기는 아직도 생성 중입니다. 경험상 NLP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드가 조금 더 빠릅니다. 빠르지만 여기도 지금 문제가 발생했네요. 여기도 물어보면 대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꿔 나가면 계속해서 에러가 뜨긴 하는데 NLP가 결국에는 이 버전 문제 때문에 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코드는 제가 따로 콜앱 파일로 생성된 결과를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LP로 코드 생성해보는 것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